써니우. 아, 진짜 심각하다. 써니우 보고 고잉 메리오 하는 건 좀 메리. 아, 고잉. 예. 어, 이건 모르는데. 와. 아세요? 이거 보기엔 이제 효고로예요. 누구예요? 어디서 나와요? 효고로고 와노쿠니에서 나오는 할아버지고 이분이 류오를 루피한테 전수해줘요. 그래서 회왕색 패기를 감고 때려요. 어. 모르죠? 예. 엄청 쎘던 할아버지예요. 어? 브릴레. 어디서 나오지? 그랬지 보장. 어, 카타쿠리 동생이에요. 어. 네. 상디가 한번 또 브릴레 홀리죠. 브릴레한테도 잘해주는 인성 갑 상디. 어? 이거 스팸담. 자, CP9 쓰레기 스팸담. 써니우. 아, 진짜 심각하다. 써니오 보고 고잉 메리오 하는 건 좀 손났지. 페이지 원. 누구요? 페이지 원이고 울티의 동생이고 토비로포예요. 뭐야? 와노쿠니 토비로포. 와노쿠니에서 카이도 밑에 대장들이 셋이 있잖아요. 잭, 퀸, 킹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아, 그건. 그 밑에 이제 페이지 원 이제 여기 토비로포인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3단계에 있는 애다. 울티랑 이제 형제다. 남매다.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아, 네, 이걸 몰라. 예, 하늘, 아, 까먹었어요. 몰라요? 하늘 썸게. 어, 그래, 카르가라. 멋진 남자. 멋진 남자. 최고. 낭만이 있죠? 카르가라. 낭만이 있다. 마르코. 마르코. 멋있죠. 안경 쓴 마르코니까 2년 후 마르코 되겠네요. 예, 걘데. 맞춰봐요. 아, 난 알아. 몰라요. 이름. 아! 걔너시고요. 알아요? 아니요. 이게 몰라요? 예, 어디서 나왔는지. 극장판에 나왔어요. 몰라요. 극장판. 스탬피드 극장판에서 나온 보스거든요. 얘가 이제 잠깐 로저랑 같이 동행했던 친구예요. 몰라 몰라. 블릿. 뭐야. 자, 더글라스 블릿. 블릿 아니네요. 블릿이에요. 루피가 꽤 고전했죠. 네. 어, 뭐. 강한 앞당에 속해요. 어? 저격수잖아. 검은 수염의 적단 저격수잖아요. 아씨 이름 뭐지? 몰라요. 모르면 안 돼. 생각해봐요. 모른다니까요? 검은 수염의 적단 저격수인데 누구냐. 아. 아니야. 어? 와노쿤이에요? 얘 와노쿤이고 키네몬 와이프거든요? 츠루. 와 야. 미쳤다. 이 정도 돼야 돼. 자, 30개 나오면 내가 봤을 때 90% 이상 맞춰야 원피스 놓고 어. 방송할 수 있다. 어디가서 원피스 안다고 어? 하지 말아야지. 얘 알잖아요. 몰라요. 자, 오늘 할로윈 기념 모자 쓰고 갑니다. 아, 얘 이름 뭐였지? 아쉽다. 이름 알았는데 진짜로. 아 맞다 타마. 어? 안녕하세요. 양집사인데 집사인데 난 몰라. 우섭 여친의 집사. 맞아. 우섭 여친의 집사. 메리. 아, 메리. 아, 고잉. 예. 맞아. 아, 이건 좀 미안하다. 어? 난 남이 알아요. 언니인데. 남이 언니인데 누구? 아 누구지? 로지코. 와 대박이다. 존경스럽네. 아 이건 좀. 뭐예요? 로저. 플레이 말고. 골디 로저. 걔가 맞지 그지. 아, 어? 아 남이네 그.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좋은 사람. 바람개비. 아 겐조. 아 몰랐을 거야. 몰랐어. 이건 몰랐을 거야. 센토마루. 어? 알아요? 모몽가. 왜냐면 헨콩을 좋아하는데 헨콩 옆에 붙어 있었어. 아 모몽가 중장. 알아요? 아니요. 달았어. 어? 어 이건 모르는데. 와. 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원피스에서. 진짜요? 제가 원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 원피스 바운티러시 하면서 빠진 캐릭터 카야. 왜요? 카야만 나오더라고. 아 그래? 나한테 가장 스트레스 준 캐릭터. 맞춰봐요. 바르톨로메오. 정답. 누구요? 이데오. 이 친구가 드레스로자에서 나왔고 지금 루피사나 해적단에 있는 친구예요. 이글이글 열매 먹으려고 그 파이트에도 참여한 캐릭터기도 하고요. 전혀 몰랐어. 베이비 파이브. 아, 베이비 5번. 아 미호크. 자 미호크. 아 난 드레이크. 오 드레이크 정답. 아 크구나. 자 드레이크 정답이고 소드 소속입니다. 그래도 뭔가 딱 뭐랄까 해군에서 그리고 건강하게 자란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이크가 쟤 잡았잖아요. 타로카드. 마술사? 응, 마술사 잡거든요, 얘가. 그래서 드레이크 아주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17개? 많이 못 맞췄네? 뭐,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캐릭터 몇 개 풀었죠? 아, 나 다 아는 거 많은데, 여기서 너무 쪼렘같이 보이네. 일반인인지 구분한대요.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이거요? 20개만 가보겠습니다. 몰라요? 이거 알아요? 아, 몰라요? 응. 하늘님 이거 아세요? 아니요. 아 몰라요? 그럼 저만 이상! 어떤 과학 초전자포! 몰라요! 이야 미쳤다 이거! 당신은 머글입니다. 이게 뭐야? 비상 천외하다 진짜로. 이건 교양이.. 이건 몰라요 저도. 이거 뭐야? 몰라요 저도. 이거 여기 선생님 한 명 있고 나머지 있는데 파란 선생과 일곱 난쟁이. 아
아 이거 몰라요. 목말에 뭐 하세요? 바쁘세요? 구해줄 수도 있나요? 극혐이네. 왜 그래요? 누가 볼 수도 있죠. 다음 뭐야? 아 모르는데 약간 중2병이어도 사랑이 하고 싶어 이런 건가? 중2병이어도 사랑이 하고 싶어? 겉멋은 적당히. 아 몰라요 이런. 모르... 블리치. 지옥락. 아 지옥락. 블리치. 아 이거 게임이랑 이거는. 종말의 세라프. 종말의? 세라프. 세라프? 예. 이건 무슨 애인가요? 뱀파이어 같은 게 나와요. 저도 잘 안 봤는데 재미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성우가 있어서 봤습니다.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게 그걸걸요? 중2병이어도 사랑이 하고 싶어. 중2병이어도 사랑이 하고 싶어. 아 라도네. 죄송합니다. 안 봤어요 근데. 안 봤어요? 이건 뭐예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조조예요 조조. 조조요? 아 미쳤다 이거. 이거 모르세요? 아 이거 교양이에요. 이거 교양이라고요? 원피스 포켓몬 이런 걸로는 그냥 박사신 거예요. 저는 오타쿠예요. 이거 박사인 거예요. 네, 이건 병 아니에요? 아니. 와.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뭔가 일본 애니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사랑을 하면 안 될까? 이건 뭐야 이건? 모르는데? 이거 안... 슬레이어즈 따라하다가 실패. 고블... 오! 비슷했다. 우와 뭐야? 진짜 그랬나 보다. 슬레이어즈 따라하려고 그랬나 보다.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 스즈미와... 미야! 미 우울. 우울. 이거 모른다고 야, 이거 교양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건 교양이 아니라 병이에요. 아.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몇 명 병자가 많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여섯 개 왔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났어. 자 한번 뽐내기 한번 들어갑니다. 뭐 20개를 후다닥 푸는 모습 보여줄게요. 어? 누구야? 안다매요. 작은 거인. 뭐야? 씨, 너 몰라. 어 이거 누구야 이거? 에이. 에이. 아 이거 막 너무 마지막에 나오는 애를. 에이. 변명. 에이. 어? 아니 아는데. 스파이커인데. 오 포지션까지. 아아얘 아는데 얘 진짜 아는데 누구지? 아 키류 맞아. 뭐야 예쁘다. 아 얘는 저거든요. 그, 매니저예요? 아니요 네코마의 그 키 큰 친구의 누나? 누나거든요. 누구지? 아 누구지? 하이바. 아 하이바리 예쁘. 하이베. 어 이거 아는데 얘 네코마고 네코마거든요.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 얘 알아요. 가만 있고 있었어요. 에휴 이름 아는데 네 글자인데. 무한도전. 아니 1박 2일. 아 인기가요. 아 네. 이름 뭐였지? 이노카. 아 이노카. 아, 뭐 변두리 인물 내주는 거 아니야? 아까 저도 애니 그랬어요. 오이카와네 고등학교 변두리 인물인데. 맞아, 오이카와인 건 알겠다. 아오바 조사이. 그래, 여기까지는 안 적혀줘야지. 아오바 조사이 변두리 인물. 하나마키 타카이로. 얘네 학교 아니에요? 히나타네 학교? 히나타 학교. 매니저 아니에요? 맞아요. 몰라요, 이제. 야치.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야 되는데. 어? 아, 아는데. 게임에서도 썼던 캐릭터인데. 안타깝습니다. 저참하네. 아, 키노시타. 키노시타 알았는데. 아, 누구야? 외국인 아니에요? 아 얘는 그 뱀 고등학교 거거든요. 뱀 고등학교가 뭐? 그러니까 네코마 라이벌 쿠구리 맞아. 아, 어? 뭐야 히나타 동생이에요? 오 정답. 히나타 나츠. 아 머리 때문에 알겠다. 누구세요? 아 얘는 여기가 이제 우시지마 학교인데 이름 몰라. 네. 아 세미에이타. 얘는 좀 본 것 같은데. 얘도 아닌가? 나도 좀 본 것 같은데 얘. 노려보지 마세요. 키타 신스키. 제가 알기로는 그 형제 쌍둥이 형제 있거든요. 그 쌍둥이 형제 팀의 주장이에요. 아 얘 아는데 광견짱. 너무 화가 났는데? 광견짱 이름은 잘 모르겠다. 쿄타니 맞아. 하나마 충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것도 정답이에요. 0.5점. 에이 에게 아, 맞췄다고 또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마무리 하세요. 자 포켓몬 이름 맞추기 1세대에서 9세대 나는 내가 봤을 때 3세대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저희 30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 시작. 뭐야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유추해봐요. 피카소. 피카소요? 왜요? 붓 같아서요? 붓 같잖아요. 근데 피카소인데 개니까 피카도. 진짜? 느낌 와요? 아니요. 피카도 로고도. 다음. 아 이거 봤는데. 알아요? 갑주무사 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 어떤 무슨 부기가 아닐까? 아 뿔부기. 아 상상했네. 어 이거 연무왕. 진짜요? 아 장난. 호덕력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아는데. 나 얘 데리고 다녔는데. 아 무슨 네 글자였는데? 아닌가? 세 글자가? 그 아 전기 쓰는 데인데. 아, 아 기억 안 나요? 블랑키. 아니에요. 아, 렌트라. 렌트라. 와 이거 루돌프? 돌프? 사슴? 로? 이것도 감이 안 잡히는데. 신비로. 왜? 상상도 못. 아, 이거 뭐야? 어? 뭐, 테라 크리스탈. 아, 아깝다. 아깝다. 앞에 두 개는 테라 맞췄어. 아, 아깝다 이거. 불꽃숭이. 난 몰라. 아 이거 포덕달랑 멀었네. 나이큐 이건 알지. 이거 아는데 그 오징어 되는 거잖아요. 꾸꾸미 같은 거. 이거 한치 느낌이잖아요. 한치 느낌. 뭐라고 하시게요? 한치. 파란색 한치. 눈 달린 한치. 귀여운 한치. 오케이지. 이거 꼬렛. 아 뭐야. 어 이거 윤겔라. 아. 어? 핑. 잠깐만. 엠페르노.
아, 폐자. 예예. 진화하면은 아마 그 엠페르논가 그럴 거예요. 아주 2차 진화잖아요. 어, 아이가 왠지 가운데 등급 느낌이 스티그다. 아, 아니 바로 저 어떻게 맞춰요? 어, 미쳐. 7대1. 미용실 다녀온 불인. 아, 뭐야? 아니야. 좀 심하다. 아, 이거는 진짜 어이없는데? 이거 뭐야? 나 얘 아는데. 세르비온인가? 림피아. 세르비온인가? 리피아. 아, 아 비리디온. 비슷했다. 어, 뭐야? 나 얘 아는데? 무슨 문어였는데? 문어대장. 아, 귀여워보니까 또랑이. 시원해, 씨. 어, 아, 뭐야? 얘도 무슨 디온인데? 디온? 무슨 디온이 아까 걔랑 세트예요. 딴딴해 보니까 갑디온. 아, 테라키온. 어? 얘, 우리 저거 얘 이거 뭐야? 야, 얘 이거 아, 얘 느낌 아는데 얘도 뭐였지? 인디언 부족 같은 건데 뭐지? 그래요. 사이비. 네이티오.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홉 개 맞았어.